우물한 개구리란 무슨 뜻일까요?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크고 힘이 세다고 생각한 우물한 개구리.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았대요. 우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어요.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은 아주 작고 둥글게 생겼죠. 또 동물이라고는 힘없고 작은 벌레뿐이었어요. 그래서 항상 자랑했답니다.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단 말이야. 어느 날 풍덩 하고 우물이 뒤집어질 듯한 소리가 났어요. 자세히 보니 돌 같은 것이 쭈그리고 앉아있지 않겠어요? 개구리는 덤벼들다가 오히려 그 녀석의 발밑에 깔렸어요. 이런 고얀 녀석을 봤나? 개구리를 밟은 그 녀석이 말했어요. 넌 누구냐? 난 거북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왔다. 왜? 바다가 어디 있는데? 우물 바깥에 있다. 왜? 우물보다 크냐 작냐? 너무 커서 너 같은 건 다리가 아파서 헤엄칠 수도 없지. 그뿐인 줄 알아? 바다 밖에는 넓은 육지가 있어. 우물은 육지의 조그만 구멍이야, 이 바보야. 그럼 바다와 육지에서는 내가 제일 힘이 세겠구나. 천만에. 우리보다 몇백 배나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이 아주 많지. 고래, 물소, 악어, 호랑이, 곰 등 셀 수도 없어. 우물 밖에서는 내가 제일 약하고 작은 놈일 거다. 거북의 말을 들은 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자기가 제일 힘센 줄 알았던 것이 부끄러웠어요.